선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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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네. 여러분, 지혜 씨가 오셨습니다. 안녕. 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안녕, 재하. 재하. 저 홍준 씨 손 주실까? 제가 오늘 막 페어 잘 맞추려고 안경도 가지고 왔어요. 갑자기 아. 어떡하지? 스티커도 아, 사실 아니 지금 방송하고 와가지고 아, 바로 와서 스티커 아니군요. 화장이었군요. 자, 오늘 그 새해부터 기존 우리 상품은 정산이 다 되고 네 맞죠? 2019년부터 다 정산됩니다. 이제 새로운 룰이 적용이 됐어요. 새로운. 이제 아 고정 게스트 고정 두 사람만 이제 적용되는 룰인데. 아, 마일리지 제도가 유행이 되는데 마일리지요? 예. 못 맞출 경우 5만 마이너스가 됩니다. 와. 와. 그렇게 상품권 아까웠나? 계속 맞추시면 돼요. 계속 마피아 이기시면 되고 안 주겠다는 소리처럼. 에이. 그럼 홍준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홍준 잘하기 때문에. 아 어떻게 아, 그러면 실망하는 거. 이쪽 주는 쪽에서는 무조건 그냥 면직인 거네. 이죠. 10만원, 10만원 무조건 한 명이 먹지만은 반대로 나머지 두 명은 5만원씩 이러니까. 아니, 그래서 다 동등하게 다 5만원. 성공하면 다 5만원씩. 10만원인데도 없어요. 어, 이완용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공평하게 다 5만원. 성공하면 5만원. 그럼 마피아가 혼자 독식해도 5만원이야? 네. 어, 마피아에 맞춰도 5만원? 어, 네. 마피아를 맞추면은 마피아인 사람은 자기가 죽었으니까 5만원에 차감되는 거예요? 네? 마피아를 성공 못했을 경우, 마피아가. 지금 이 룰의 황제에게 어설픈 룰을 두고 사면 안 되고. 아니, 좀 똑바로 좀 만든다고 좀 해보세요. 아, 역풍 불자, 역풍.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아, 뭐 해봐! 뭐, 알겠지, 뭐. 알겠어. 그러니까 천설수설. 단어를 못 해가지고 네. 실패할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마피아가 걸릴 경우. 마피아가 걸릴 경우. 그러니까 아, 그러면 시민이 따라하는 거죠. 아니, 그거 맞는 건데, 그럼 마피아는 5만원에 차감되냐고요. 시민이 못 맞추면 5만원 차감되는 거 알겠는데 마피아도 페널티가 있는 건지 그 생각을 못했네. 아니 뭐 얼마나 어려운 게임이라고 이거 생각 안 했어요. 인류 게이머한테 지금 자 조항을 잘 못해버려야지.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콩 똑똑해 보인다고? 진짜 똑똑하시네. 그럼 아, 게임할 때 지도가 항상 이런 걸 잘 따져. 나도 강의를 깎을 거 이거 중요한 모든, 거야. 뭐든 그냥 실패하면 그냥 말. 실패하면 그냥 무조건? 그게 깔끔합니다. 아, 게스트 불러놓고 왜 쌈질이냐고. 예의가 아니라고 지금 하시면. 아, 그래서 해보고 이게 너무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그럼 다시 바꿀게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누적이 빵원이에요. 빵원인데 마이너스 5가 됐어요. 그럼 내가 5만 원 벌금 내야 돼요? 아니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원을 벌어서 제로로 만드는 거죠. 아, 그 정산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기획사 정산. 0에서 마이너스 5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는 누적되는데. 근데 한 달 단위로 끊을 거예요. 어차피.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달에 한 달을 예를 들면 마이너스 20이 됐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20으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 달은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달이 나올 수 있고 쪽박 달이 나올 수 있으나 쪽박 달에도 어. 뭐 잃어버린 건 없다. 제작진 추하다고 계속 오고 있어. 제작진 추하다고. 아, 아니 3분 갔다기 힘들었네. 아, 너무 실망하는 표정을 봤어요. 아니에요. 맞추면 되니까 이제. 그럼요. 가요? 있다. 보건당국 경고. 모두 독감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1월 6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러블리즈의 찾아가세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올겨울 A형, B형 독감 두 번 걸릴 수 있다. 보건당국의 경고였습니다. 원래 독감 걸려서 크게 앓고 나면 네, 면역이 생겨서 다시 안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겨울 독감은 A형 독감에 이어서 B형 독감도 유행 중이라 번갈아가면서 두 번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나이 한 살 더 먹은 것도 서러운데 연초에 독감까지 걸려서 아프면 더 서러우니까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별탈 없이 올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불 안에서도 걸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조심하시고. 아, 배형 독감은 뭔가요? 네, 차단해 주시고. 자, 매주 일요일은 인방 클래스 괴자 코너, 콩까지 마피아 하는 날입니다. 코너지기 홍진호 씨, 그리고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오늘 함께 합니다. 바로 베텐을 애정하는 걸그룹, 러블리즈의 지혜 씨가 오시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저희와 같이 게임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겠죠. 베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미리미리 확인해 주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호식이 스위치 갈릭치킨, 셀로닉스, 주 포스트 건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르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광고가 좀 많죠. 네. 어떻게 안 틀리세요? 저요? 아, 아. 또 그 전문이라서. 그러니까 진행하죠. 틀린 거 감사합니다. 이따 틀리는 걸 실컷 보실 수 있어요. 아. 네. 엄청 틀려.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 씨.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오케이. 네. 지혜 씨. 네, 안녕하세요. 홍준호입니다. 네, 하이 하이. 네. 여기 대사 있는 거, 지혜 씨.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아가들이 옹알이 하는 바람으로 대법관을 상대하며 백화점 상품권을 야금야금 타가고 있는 추리보단 얼라이 전문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맹을 사랑하는 남자 홍준호입니다. 동맹을 사랑하는 남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아, 그리고 목소리가 벌써 나왔는데 오늘 스페셜 게스트 팬사인회에서도 마피아 게임을 한다는 게임 마니아 그룹 러블리즈. 그 멤버들 가운데 마피아 게임은 못하기로 소문났지만 베텐을 애정하는 마음은 최고인 러블리즈 지혜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신호 씨랑 어떻게 두 분 혹시 뵌 적이 있나요? 저희는 인연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예전에 들어보니까 예. 2015년? 기억나세요? 그때 예. 한번 만났었는데 솔직히 기억 안 나요. 4년 전? 아, 네. 저 사실 이렇게 저희가 사인 CD를 네. 나와가지고 사인 CD를 하나하나 적는데 제가 그걸 잊고 오늘 처음 뵀는데 러블리즈 잘 부탁드린다. 아 죄송해요. 진짜. 아 사인 CD를 그래서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지고 왔는데. 뭐 조용하지 뭐 잘못했죠. 아주 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호통이에요. 아 호통이에요. 아 그래요? 알겠어. 네, 잊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끝나고 집주소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내보세요. 듣자니 서로 잊은 것 같은데 그냥 퉁치시죠? 네. 아, 서로 잘 몰랐으니까, 피장파장으로. 다시 알아가면 되니까요, 사연이니까 네. 이제. 네. 아, 지금 채팅창에 러블리즈 팬들이 많이 들어와 계셔서. 아, 그래요? 계속 지금 바로 콩가놈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있는 걸 기억해주세요. 네. 자, 지난주는 이말년 씨의 하드캐리로 옆에 있다가 백상을 주워가셨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지난주의 굴욕이 제가 지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네. 정말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말년 씨가 그렇게 똑똑한지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 잘하는지도 처음 알았고. 제가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건 처음이거든요. 야,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한 상태에서, 네. 복수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그, 베텐이 사랑하는 러블리즈 지혜 씨가 오셔가지고, 이거 하드하게 다뤄드릴 수도 없고. 지혜 씨는 마피아 게임 잘 하시나요, 그래도? 저는 마피아 게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자꾸 멤버들이 저를 맨 처음으로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피아 같다고. 마피아 같다고. 아, 마피아 같다. 하지만? 아, 저는 마피아를 진짜 걸린 적이 없어요. 근데 마피아 같다고 저를 항상 늘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진짜 잘 골라요, 마피아를. 아, 마피아를 잡아내는 건 잘한다. 네. 아니, 근데, 네. 사실상 저도 이제 그 다이마피아를 해봤잖아요. 네. 다이마피아를 해볼 때, 많은 사람들한테 먼저 표적이 되는 사람들은 잘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 진짜요? 네. 그때도 다이마피아 할 때, 저도 그렇고, 병인지 아나운서도 거의 초반에 많이 죽거든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 먼저 죽이더라고요. 지혜 씨에게 많은 분들이 좀 겁나는 분들이 있었나 보네요, 멤버들이. 그런가요? 한번 보면 알겠죠. 그렇죠. 네. 누가 제일 잘하나요, 그럼? 멤버 중에?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죽어 나가지만 잘하는 건 내가 제일 잘한다. 네. 그래요? 네.
이 3인 마피아는 끝까지 최후의 결정을 할 때까지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 실력을 많이 발휘하실 수 있어요. 네. 네, 많이 봤어요. 아, 팬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뻔뻔하다고. 근자감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극지하는 복권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제가 이거 네. 오기 전에 다른 게스트분들 나오신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지숙 언니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오빠들이 잘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왔습니다. 저희 잘해주진 않아요. 네. 초대석으로 오셨을 땐 저희가 굉장히 잘해드렸는데 게임이기 때문에 냉정합니다. 네. 저희 뭐 그냥 둥다 상품권이 걸려있거든요. 네, 잘해드릴 예, 계속 흔들고 갈 겁니다. 오늘 사장님 생일이라서 아 그래? 제가 상품권을 투여하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야, 그 동기부여가 있네요. 그렇군요. 그 베텐의 GSM 벌써 세 번째 출연이네요? 네, 맞아요. 네. 세 번째예요. 그 퀴즈 전화 연결까지 해주시면 네 번째까지 해주시겠습니다. 베텐 애청자라고 어필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맞아요. 진짜 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같이 나오고 싶어 하는 분들 없었나요? 수정양이 전에 전화 연결로 한번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나갈 거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네. 저랑 미주 네. 씨가 아 미주가 같이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어떡해요 제가 더 좋아하는 걸. 아쉽더라고요. 아 저는 그 미주 씨랑 같이 나오셨을 때 길을 너무 많이 빨려가지고 오늘 살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의외로 러블리즈 멤버들이 강해요. 예. 네. 강합니다. 굉장히 러블리하지만. 여자예요. 약간 좀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느껴지나요? 네. 느껴집니다. 네. 그 멤버들이 모여서 마피아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오늘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일지 기대를 하고요. 네. 알아보니까 그거네요. 출발드린 팀 설특집 방송을 2015년 함께 하셨군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한복 입고. 하지만 기억이 없다. 자, 그러면 한복 입고. 네. 한복 입은 거 기억 안 나세요? 한복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때 지숙이도 있지 않았나요? 아, 지숙 언니도 있었어요. 아, 근데. 맞아요. 기억력 좀 좋지 않나요? 그건 그 정도는 대충 그냥 때려맞춘 느낌이 드는데. 아니, 너무하시네. 네, 알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분량 채우기 코너.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하면서 스페셜 게스트 근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네, 2010년 같은 소속사 인피니트의 모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여동생으로 오디션에 뽑히면서 데뷔. 이후 4년의 연습생 시절을 거쳐 2014년 걸그룹 러블리즈로 데뷔했고요. 종소리, 그날의 너, 아추, 데스티니 등 많은 곡을 리스트시키며 탄탄한 팬덤을 구축한 청순기현 걸그룹으로 성장. 벌써 데뷔했으로 5년차가 됐고 러블리즈의 서브 보컬이자 비주얼 담당인 GS는 막내같이 귀엽고 최강동안 비주얼이 특징이며 최근에는 뷰티 웹 예능에 출연하여 또 동안 뷰티 꿀팁도 전해주었고 2019년 위시리스트로 막내 정예인과 그만 싸우기를 적었는데 아 너무 친해서 그랬답니다. 아무튼 요즘 러블리즈는 다섯 번째 미니앨범 생츄얼리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찾아가세요로 활동 중이며 GS는 네. 다이어트 후에 더 예뻐진 모습으로 리즈 시즌을 갱신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감사합니다. 네, 지혜 씨가 빵 터졌어요 초반부터. 아, 근데 새해부터 네. 대본이 너무 기네요. 예, 네. 아, 그래요? 아 저희 저희 그룹 이름이 러블 레즈인 거는. 아 제가 그렇게 했나요? 아, 그룹 이름이랑 노래 이름은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 예, 아, 제가 좀 영어에 약합니다. 예. 예. 아 시작부터 같은 소속사가 아니라 가짜 소속사라고 들렸고요. 예. 아 그랬나요? 네. 아 그다음에 팬덤이 아니라 판담. 네. 인페니트. 아, 인페니트. 네. 네. 아, 리제 갱신.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았어요. 아, 오늘. 아. 영어가 너무 많네요. 그죠? 아, 예. 한국어 좀 사랑해야 되는데. 아추를 악취라고 했다고. 아니, 걸그룹 한테 이게 악취가 뭡니까? 예. 자, 아, 이 정도로 그래도 오늘 양호한 편이었어요. 잘 들었고요. 아, 양호한 거라고요? 그럼요. 아, 새해라서 좀 신경 썼어요. 감사합니다. 네. 혀에 힘, 좀 주고. 아, 대박. 혀에 힘 주고. 네. 네. 자, 찾아가세요로 활동 중이신데 연말영 씨의 활동하느라 진짜 바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연말 무대 네. 이렇게 두 개나 나가가지고 감사하게도 두 군데에서 불러주셔서 그거 하느라 그것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하느라 매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즐거웠습니다. 바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아, 바쁜 게 좋은 거죠. 그럼요. 네. 예, 오늘 보니까 이게 그 눈 옆에 별도 많이 지금 북두칠성도 네. 붙어 있고요. 북두칠성. 네.
북두칠성. 네. 일곱 개의 별 같이 보여. 북두칠성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뭔가. 예. 예. 가요를 또 이제 한번 공연을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지금 음악방송 끝나고 바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 무대를 하고 바로 오셨는데. 네. 오늘 근데 소품으로 안경을 쓰신 건가요? 본인 안경인가요? 네, 제 안경입니다. 도수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 도수는 없고요. 무도수고요. 아, 네, 안경 알만 맞췄습니다. 아, 유독 코난처럼 보여요, 오늘. 네, 오늘 네. 제가 또 마피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맞추려고 이렇게 또 컨셉으로. 아까부터 느끼는 건데 네. 약간 GS는 마피아일 때보다는 시민일 때 뭔가 좀 더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추리력.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깔아놓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마피아 제발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요. 아 그래요? 저도 제발 마피아 저는 개인적으로 GS가 걸리길 바라고 있어요. 오늘 GS를 잡아내면서 네. 명예회복을 좀 하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GS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러다가 또 저부터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게스트가 걸려야지 제가 죽이고 싶거든요. 아, 닥터 슬럼프에서 봤던 캐릭터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맞네요. 네. 네.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무민 얘기도 워낙 많고 닥터 슬럼프 캐릭터 주연 오늘 진짜 똑같네요. 아 진짜요? 아라리. 아라레인가요? 아리. 아리 네. 아린가? 네.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 아라레. 네. 아 기억이 안 나네. 그건 한국화된 이름으로 봐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 2019년 위시리스트가 막내 정예인과 그만 싸우기. 네. 네. 뭔가요? 제가 예인이랑 같이 이렇게 룸메이트를 한 지 거의 한 3년? 3년? 네, 돼가는데. 아, 자매겠네요, 이제. 네, 거의 자매같이 너무 친해가지고, 진짜 하루에 한 5~6번은 싸우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나왔어요. 왜요? 주제가 뭔가요, 오늘? 오늘 아침에 저를 안 깨우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약속을 했거든요. 네. 너는 오늘 예인이가 먼저 스케줄이 있어서 일찍 가는데. 우는 줄 알았어요. 아, 우는 갑자기 건가요, 지금? 너무 슬프네. 원래 예인이가 어제 저를 깨워주고 나가기로 했거든요. 아~ 제가 문자까지 보내고 잤는데 예인이가 제가 넌 날 깨우지 않으면 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픽업 차가 왔다고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일어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예인이가 저를 깨우나 안 깨우나 지켜봤어요. 근데 예인이가 저를 안 깨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아침부터 싸웠습니다. 야. 러블리즈 서열 8위 닿다고 하시는데요. 네. 아, 논문 방송 눈물이 많이 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웃고 계시고. 약속을 했는데, 안 끼워준 거는 뭔지 이제 그쪽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안 끼워줬는지 물어봤나요? 네, 왜 안 끼워줬냐고 하니까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잠결에 들어가지고 예인이가 잠결에 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죠. 그래요? 네. 예인 씨 입장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화 연결? 지혜 씨의 입장은 그렇다는 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열 1위 한기로 흘려라고 하신 분이. 네. 자, 이 정도면 저희가 마피아 게임 과연 감정이 얼마나 흔들리나 살짝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혜 씨가 마피아 걸리면 네. 잡힌다. 잡힙니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좀 쉽게 되시네요. 그래요? 네. 아, 지혜는 무조건 걸리면 울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멘탈 본인 강한 편이다, 약한 편이다? 전 멘탈이 정말 강합니다. 어,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연습생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생 시절 오래 하면서 많이 울었나요? 네, 화장실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 그럼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 화장실에서 왜 울었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선혜한테 혼나고, 아무쌤한테 혼나고 가끔.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이제 멤버들한테 얘기하기도 너무 지치고 했을 때 가끔 화장실 가서 많이 웁니다. 예. 지금 약간 좀 벅차오른 것 같은데 완전 좀 왔나요? 잠시만요. 아 오늘 느낌상 마피아 게임은 관심 없고 상담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힐링 방송. 카운셀링. 힐링 방송하고 마음에 있는 건 다 풀고 가시기 바라고요. 네. 상품권은 저희가 가져갈게요. 네. 아직 안 뽑지 돼요. 않았지만. 사장님한테 네. 갖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 지금 안경에 김설였어요. 자, 아, 이제 오늘의 코너 마피아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멘탈을 흔들어 봤으니까 네. 오늘 왠지 이길 것 같고요. 아. 룰을 설명드리면 3인 마피아 게임입니다. 시민 2명, 마피아 1명.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처단합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 세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가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피아의 종이에는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는데요.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시어를 한번 꼭 언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러블리즈가 쓰여 있다. 그러면 마피아는 러블리즈라는 단어를 꼭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019년 새해부터는 게임의 텐션을 올리기 위해 룰을 살짝 바꿨습니다. 제가 보기엔 계약한 것 같은데요. 마피아가 승리하거나 시민 두 명이 마피아를 잡아서 승리하면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만 원씩 네.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말년 씨가 계약 의견을 내놓고 갔어요. 아, 그렇죠. 법안 제출하고 갔어요. 가버리지. 네. 네. 그리고 마일리지 방식으로 바뀌어서 저랑 홍진호 씨는 월말 정산을 해주는 걸로. 질 경우에는 5만 원이 깎일 수도 있답니다. 그죠, 그죠.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네. 네. 아, 이러면 동기부여가 더 되는지 아니면 지금 짜증이 나는지. 네. 몇 게임 최선은 다해야 돼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마피아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추리를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맞히신 분들 중에 두 분께 선물로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두둔. 자, 마피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CS가 먼저. 제발. 저는 제발 시민 좀 걸렸으면 좋겠네요. 너무 마피아 걸려가지고. 자, 오늘은 네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세요. 아, 진짜. 예. 네. 제가 마피아 자꾸 걸려서. 아, 제가 한 번에 같이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좀 주세요. 네. 제가 까만색으로. 자, 지금은 아, 시사하게 너무 서로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네. 잘 가리고. 잘 가리고. 가리고. 네. GS 그걸 본 다음에 네. 한 5초간 응시해야 돼요. 네. 네. 알죠? GS 그것도 마이크에서 너무 멀리 가면. 네. 말은 해야 될 네. 거네요, 이게. 네. 와. 자, 갑니다. 하나, 네. 둘, 셋. 어, 먼저 보는 게 어딨어요. 아, 왜 뭘 할 때마다 울먹이고 그래요. 자. 토크 주제는 내일 계획. 내일 계획. 이라고 써있죠? 네. 그리고, 어.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아, 저도 너무 편해. 저는 시민. 네. 저도 시민입니다. 네. 저도 시민입니다. 오, 바로 따라가서. 저 완전 시민입니다. 완전 시민. 저는 정말 시민입니다. 홍진호 마피아네. 아, 저는. 네. 저요? 네. 아, 저거 시민이에요. 잠깐만. 저 시민이에요. GS. 아직 우리가 해야 할 건 많지만은 네. 지금 초반 느낌만 보자면은 느꼈어요? 네. 저는 여성의 촉을 굉장히 믿거든요. 방금은 제 촉도 어? 배성재 나와서 마피아인데? 홍진호입니다. 홍진호. 야, 진짜 홍진호. 배성재 나와서 말이죠. 아니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 공격을 당한 이후로서 많이 약해졌네요. 지난주에 제가 당한 적이 있어서 어? 당한 게 있어서 초반에 너무 그 물러서면 안 돼요. 아이고, 왜 그래서 네. 여러분 지금 혹시나 지금 뭐 인터넷 가능하시면은 여기 방송 들어온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얼굴이 지금 내가 봤을 때 마피아야 딱 지금. 완전, 어? 완전 마피아 같아요. 근데 어? 잠깐만요. 당황해가지고 어, 지금 너무, 지금 어? 억울해서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혹시 까먹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멘트. 얼굴 엄청 빨개지셨어요. 아, 저는 안면 홍조증이 있어요. 저 안면 홍조증이 있어요. 아, 무슨 안면 홍조예요. 겨울철에는 항상 얼굴이 벌개집니다. 에이. 그리고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면 심리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 두뇌가 돌아가면서 달아올라요. 그거 맞고요. 어,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정말 뚜드겨 맞았거든요. 오늘은 이긴다. 하지만 저를 이 선량한 저를 시민이라고 몰아가니까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날라 그래요. 아니 근데 뭐 네. 저희가 얘기를 더 해봐야겠지만 물론 네. 시작은 저는 진짜 확실히 얘기하는데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지금 7입니다. 7. 아, 마피아가 저는 7 이상. 저는 홍진호의 게임 역시 인류 게이머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이 속도전. 제가 홍진호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 굉장히 다크한 느낌을 읽었어요. 그래서 아유. 저거 제가 마피아 잡아놨을 때 그 눈빛이라 바로 찝은 건데 와. 그 순간 완전 마피아시죠. 아, 나 진짜 너무 억울하죠. 진짜 우리 잠깐만. 와, 대박. 초반이긴 한데 너무 이른 감했지만은 하이팔 한번 마셔. 잠깐만. 아 이거 아니, 지난주에 저 음악 한번만 더 진짜 아니 잠깐만요. 너무 틀리잖아요 지금. 저, 말이 너무 말라지셨어요. 아니, 지난주에 얻어 맞아서 그래요. 지난주에 얻어 맞아서 지금 아, 감정이 추슬러지지가 않는데 저는 오늘 시민이라서 다행이다 하고 딱 봤는데 어 홍진호의 다크한 눈빛을 봤다. 아 왜 그러세요? 저는 목격자. 아, 진짜, 제가 아니, 오늘 살해당할 수도 있지만 목격자입니다. 아 눈물. 어? 자 채팅창에 야 오늘 과감하게 여기서 끊고 다시 게임 하자. 내가 지난주에 다시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아, 너무나 이걸 저번에 보고 느낀 게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공격력이 되게 좋아요. 아, 근데 아, 무슨 역이요? 공격력. 아. 공권력 말고 공격력. 지금 공감력이라고. 아, 공격력. 공격력이요. 네. 아 근데 저번 주에 이만년 씨한테 공격을 받는 거 보고 아 이분이 생각으로 방어력이 약할 수가 있겠구나. 오늘 순간 우리가 초반을 했잖아요. 방어력이 약한 거 맞습니다. 아, 아 당황하는 모습. 아, 네. 10년 때는 전혀 안 그러거든요. 마피아일 때 완전 당황하고 말을 못해요. 이게 다 이만년 때문인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 초토화된 상황에서 지금 마피아 실력이 어디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 보는 순간 홍진호에게 다크함을 보고 딱
찔렀는데 지난주에 제가 당한 것을 지금 홍진호 씨가 함께 이용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GS 잘 들어요. 지금 송재 씨는 보니까 제가 지금 만만한 거예요. 원래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가 시민이면은 제가 시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오빠가 시민이면 진짜 대박인 거잖아. 아 마피아면 대박인 거잖아. 아 대박인 거죠. 하지만 지금 대박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시민이니까. 저는 시민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배성재 아나운서는 제가 시민인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GS 잘 들어요. 저는 마피아일 때 티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성재 아나운서 알아요. 근데 제가 시민인 거 알고 있을 건데 저희 공격하는 이유는 저희 설득하는 건 지금 힘든 것 같고 GS를 설득하려고. 잠깐! 저희 공격하는 겁니다. 잠깐! 지금 GS가 가운데서 꿀 빨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본인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 저는 자,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저는 일단 네. 제가 이걸 많이 봤잖아요. 네. 그때 근데 홍진호 선 홍진호 말고 네. 아 진호 오빠가 네. 이렇게 마피아일 때 제가 한 번에 다 찾아냈거든요. 아 딱 열자마자 티 나죠 진짜 저. 어, 완전 티 나세요. 거짓말 못해요 저는. 그걸 제가 봤다니까요. 청량 결백해가지고. 그 완전 티가 나는데. 그걸 봤어요. 오빠는 네. 말이 많이 없더라고요 마피아 게임을 할 때. 마피아일 때 그렇죠. 근데 오늘은 네. 유난히 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 효과. 표정이 있어요. 마피아일 때, 정말 마피아일 때 마피아로 지목당하면은 당황하잖아, 누구나. 그 누구나 당황할 때 배성재 아나운서가 특유의 나오는 표정이 있는데 네. 그 표정 좀 봤습니다. 아, 홍진호는 지금 미투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한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 벤치마킹 하지 않아요. 제 예. 덕분 중에 전략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헷갈려. 자, 아무튼 GS가 좀 차분함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초반에 지금 너무 난타전을 벌였는데 아, 네네. 이게 다 이만현 때문이라는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자, GS는 지금 차분하게 네. 지금 두 아저씨가 싸우는 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지금 누가 마피아? 아, 근데 저는 확실히 오빠가 마피아 너무 마피아 같아가지고 일단, 아, 제가 GS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죠? 초지일간 항상 그 처음에 마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말고 나가세요. 그 말 드리고 싶네요. 아, 저는 GS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게스트도 그렇고 또 지금 이 GS가 그동안 베테에 나와서 했던 언어, 화법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화법이면 네. 시민입니다. 저 완전 시민이에요. 어, 시민 인정. GS 아쉽지만 시민이에요. 오늘 제가 아, 이것 봐. 예. 이거 시민 제가 시민이라는 봐봐요? 거 말하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배송기 안나서는 무조건 GS한테 야. 엄청난 구애를 할 거예요. 왜냐면 아, 내가 시민인지 당연히 알겠죠. 오늘 마피아니까. 잠깐 GS 저는 마피아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GS가 시민이란 걸 느끼는 거지 시민이란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잠깐만 그 호칭 정리 좀 해야 되겠네. 그 오빠라고 불러서 기분은 좋은데요. 어, 배성재 씨와 홍진호 씨를 통일해주시면 이부터는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 그냥 저도 예. 좀 꿀 빨고 가겠네요. 아 홍진호 네. 씨가 지금 마피아인데 꿀을 빨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아닙니다. 데뷔 여청가 듣고 2부에 게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수로 통일을 좀 해주세요. 네. 어, 굳이 호칭 정리를 하려고. 아니, 이거 들으면, 자, 우리는 알잖아? 근데 편집에서 방송을 냈잖아? 네. 캐스트분 이제, 여기 아무래도 좀 경황돼서 하다 보니까, 오빠랑 호칭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데, 방송을 들으면, 오빠가 어느 오빠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 떨리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중요한가요? 맞죠, 마피아. 아, 네, 네, 네. 이거 휴지차에 말하시면 아,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홍진호다. 라는 것을 제가, 예. 아마 지금 그때, 그때. 이거 그 주제가 뭐였죠? 내일 계획. 얇아. 내일 계획? 내일 계획. 아, 이건 만약 내일 계획이 별거 없어도 좀 그래도 예의상 세 분 다 좀 길게 얘기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 저는 내일 계획 많아요. 그래요? 오케이. 자, 들어갈게요. 해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수시로 마피아 게임을 즐기는 걸그룹 러블리즈의 대표 지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마피아와 시민을 결정했고요. 본격적인 마피아 게임을 이어갈 텐데, 지난주에 제가 당했던 게 너무 많아서 네. 초반에 좀 급했던 거 인정합니다. 아, 끝났어요. 근데 급했던 거를 인정하고 제가 조금 그 흔들렸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끝났다고요. 시민이어도 흔들리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예, 저는 초반에 홍진호의 다크한 눈빛을 봤어요. 저는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저 일반적인 저 말로 지금 밀고 있는데 저는 결정적인 걸 찾았습니다. 뭐요? 저희가 잠깐 지금 쉬다가 왔잖아요. 네. 저희가 그러면서 아 중간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주제가 뭐였더라 해가지고 내일 계획했잖아요. 내일 계획했는데 그걸 듣고도 배송지 아나운서는 아까 저희가 받았던 그 마피아 쪽지 있잖아요.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예 그거는 초반에 저희가 공격을 해가지고 순간 지시어를 까먹은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지시어를 까먹어가지고 지시어를 확인하려고 바꾼 거야. 그거는 배송지 아나운서가 저걸 다시 하나 확인하려고 한 건 없거든요. 이것이 내가 무슨 말하는 거지 지금? 저는 그 진행자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제작진이 써놓은 것이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시가 제시가 뭐라고 했냐면 내일 계획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문장이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내일 계획은 뭐 이런 거. 네. 왜냐면 그걸 기억 못하신다고요? 그거 못할 수도 있죠. 지시어를 기억 못하신 거겠죠. 네. 아 지시어 지금 아까 다시 확인했나요? 아 배버버 타임 가나요? 와 진짜 지시어 지금 다시 저는 이게 다 이말년 때문이라고 보는데 저는. 정말 시민입니다. 예. 아... 전 시민이고. 지혜씨.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아, 제가 보기엔 지혜씨 시민이에요. 저 완전 시민이에요. 도와주세요. 근데 완전 마피아잖아요. 와, 맞으니까. 이게 중세시대 마녀 사냥만 했을 때 그 마녀의 느낌이 이런 거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지금 불에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마피아의 내일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야, GS 강력하네! 아, 강력하네요, 예. 저 내일 그냥, 출근합니다. 예. 아무 일도 안 해요. 끝!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정말 GS, 이때가 네. 제가 몇 개의 지시어 후보 알려드릴게요. 네. 분명히 그 안에 지시어가 있어요. 끝단 따위까지요. 지금 하나 마녀 나왔죠? 네. 홍진호가 지금 그, 저는 인정합니다. 홍진호는 게임을 잘해요. 그래서 게임의 그 빈틈과 이기기 위한 룰을 잘 알고 있어서 바로 하나 물고 지금 파고드는 것은 좋은데, 지혜 씨가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끝났다니까요. 아, 홍진호라니까. 네. 마녀는 아니에요. 예. 마녀 아닙니까? 네. 그럼 뭡니까, 그럼? 이말년님 아니에요? 뭐가요? 아, 지시어가? 네. 아, 이말년님은? 네. 이말년은 너무 쉬워요. 네. 그건 아니고. 어? 지금 홍진호가 약간 도와줬어요. 응? 다크한 느낌 느꼈죠? 뭘 도왔죠? 이말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 솔직히 아, 근데 네. 지금 도와줄 것도 없이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끝났다니까. 지혜 씨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지난주에 사실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던 네. 게 뭐냐면 제가 이말년 작가에게 좀 얻어맞을 때 제작진이 너무 통쾌하고 고소하게 웃는 리액션들을 보여줘서 제가 이게 너무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네. 오늘은 제작진의 웃음이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제가 시민인데 얻어맞고 있는 게 너무 고소한 거예요. 아, 아닙니다. 느끼시죠? 지금 너무 고소해야죠. 아니요.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DJ를 포위하나? 지혜씨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아니요. 저 완전 돌아가? 마피아. 네. 아니, 왜?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티나요, 진짜. 너무 티나요? 아니, 맨 처음이 제일 티났어요. 지금이 그나마 좀 얼굴이 좀 하얘지셔가지고 아까는 딱 읽자마자 얼굴이 쎄 빨개지셨어요. 아니, 저는 원래 읽을 때 얼굴은 좀 달아올라요. 네. 아니, 지혜씨. 제가 마피아 게임을 잘한다고 얘기하셔서 기대했는데 네. 이 정도의 레벨을 보여주시면 저는 실망입니다. 결국 사람이 마지막까지 안 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니, 상대방을 비하합니다. 너 이거밖에 안 됐어? 너 이거 잘한다면서 이거거든요. 그건 너 소리가 뻔해요 지금. 자, 결국 부정적인 안에서도 사람이었어요. 그거 인정. 그거 인정인데 그때는 이말년도 얘기했지만 제가 시민일 때예요. 예. 예. 자. 일단 자, 주제어를 좀 가보죠. 아 주제어 가볼까요? 네. 내일 계획. 아, 내일 계획. 홍진호 씨부터 들어볼까요? 내일 계획. 네. 아 내일 계획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홍진호 씨가 지시어는 아직 소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희가 정신없이 난타전을 벌여서 그건 아마 못 썼을 거예요. 소화할 게 없으니까.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얘기했어요. 다 적어야 돼. 머리도 한번 잡아보려고 다 적어야 지금. 돼.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내일 낮에 미팅 하나 있습니다.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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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 아 미팅 나왔어요. 미팅이네. 예. 미팅. 무슨 미팅? 내일 낮 다 말해도 돼요? 예. 브랜드까지? 뭐 그래요. 어쨌든 미팅 하나 있어요. 브랜드. 네 미팅 하나 있어가지고 예. 내일 낮에 미팅 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마도 지금 픽스된 건 아닌데 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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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도 써야 되니까. 언제 아마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신년회 한번. 신년회. 신년회는 좀 의심스럽네요, 좀. 아, 신년회. 네. 아, 저도 뭐. 제작진의 낯빛이 어두워졌어요. 신년회. 그 정도 단어는 쓸 수 있습니다. 신년회. 뭐라고요? 그 정도 단어 쓸 수 있죠. 신년회. 신년회를 아마 하지 않을까. 네. 저 신년회 봅니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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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팅, 신년회, 브랜드. 이런 단어들이 나왔고요. 채팅창에
벌써 1월 6일인데 무슨 신년회. 1월 내내 하는 게 신년회죠. 아, 그죠, 그죠. 지금 제작진이 어설프게 도와준 것 같아요. 느낌에. 아, 그런가? 아, 이래서 저는 제작진도 몰라야 된다. 네. 이런 룰 개정을 제안했는데, 오늘 넘어가고. 자, GSC. 일단 저는 이 정도 얘기했고요. 네, GSC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내일 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새벽 3시에, 내일 음악방송, 많이 적어주세요. 네, 음악방송 잘 안 적고 있어요. GSC 아닌 것 같아서. 네. 뭐라 더 적어보려고 그러고. 네, 네, 새벽 3시에 음악방송 이제 준비하기 위해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합니다. 네. 그 새벽 7시에 출근길을 하고요. 네? 네, 새벽 3시에 출근길? 네. 새벽 7시에. 7시에? 네, 출근길을 하고요. 그래요, 그래요. 저희가. 출근길이 뭔지 모르는 아재분들도 계시니까. 출근길 뭔지 아세요? 출근길이요? 출근하는 길이 아닌가요? 그거였어? 예. 퇴근하는 길, 퇴근길은? 네. 퇴근길은 퇴근하는 길.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네. 등교길은? 어디요? 등교길. 집에 가는 길. 그렇죠. 네. 아, 학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아, 학교구나. 네. 아, 마피아 아니시죠? 아, 잘. 시민이에요. 그 마피아라니까요. 시민, 시민, 시민. 당황하시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출근길이라고 음악 방송할 때 네. 이렇게 기자님들 사진 이렇게 찍어주세요. 예쁜 포즈 하고 또 러블리즈가 출근길로 유명해졌거든요. 뭔지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그때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비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많이 멤버들이 아 말 조심을 하게 되네 이게. 아 괜찮아요. 되게 표정이. 아 표정이 포기하신 표정이시죠. 뭐라고요? 지금 저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리하게 바라보고 있는 표정이에요.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 표정이 뭐였냐면요. 표정은 지금 딱 GS를 바라보면서 말 듣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눈동자는 아 이 상황 어떻게 타게 해야 되나 약간 딴 생각 하고 있는. 아 정말 너무 억울해서. 와, 오늘도 잠자기 긁는 것 같네요. 자, 계속 얘기해주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지금. 너무 지금. 창에 지혜는 의심 안 받으니까 편하게 하라고. 네. 멤버들이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 네. 안 걸린 사람들은 좀 살아야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새해니까. 그래서 그죠? 독감 주사도 맞고. 아, 중요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리허설을 하고. 생방 무대를 쓰고. 네. 생방.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아, 감기나 독감 정도 말고는 딱히 없는데 오늘 뭐 오프닝에도 독감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네. 저는 딱히 의심할 만한 구석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초에 없었어요. 네. 저는 지혜 씨가 말할 때 홍진호 씨가 제 눈빛을 살짝 피했어요. 눈을 맞췄는데 시민의 절대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제 눈을 살짝 피했어요. 이거는 본능적인 거거든요. 지혜 씨는 못 봤겠죠. 피했습니까? 안 피했습니까? 아니, 왜 제 얘기 들으면서. 왜냐면, 사실 여기 의심 안 하고 있어요. 아, 저는요, 피한 게 아니라 그냥 배정지 아나운서를 계속 보고 있다가, 눈을 돌린 것 뿐인데, 좀 바라본 이유는, 새해부터 정말 안타까워서요. 아니, 이렇게 배정지 아나운서가 이렇게 안타까운 적이 있었나, 또 이렇게 안쓰러운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어떡해.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오늘 이러다가 지혜 씨가 마피하면, 정말, 대망신을 당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망신을 당할지언정 홍진호가 마피아라고 정말 아닙니다. 99.99%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100%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야. 야 오늘 정말 진짜 새해부터 여러분 너무 쉽네요. 예. 홍진호는 제가 제일 많이 잡아봤는데요. 홍진호 씨가 마피아일 때 다크한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저는 오늘 다크한 게 아니라 완전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지금 편안해요. 지금. 다크한 느낌 오늘 두 번 걸렸어요. 아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네. 편안해 보이시거든요. 왜냐면 정말로 왜냐면 제가 오세요? 지금 홍진호는 본인이 마피아이든 시민이든 게임의 어떤 밸런스가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는 편안해요. 예. 네. 아 아니 이거는 마피아인지 많은 청취자분들이나 예.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저는 제가 마피아 걸리면은 진짜 지금까지 다 걸렸거든요. 예. 너무 티나가지고. 근데 오늘은 근데 너무 편안한 모습. 그 마피아를 제가 다 잡아냈죠. 제가 마피아라고 생각 아니면 다크가 그거 아니에요? 다크요?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형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다크는 아니고요. 한번 죄송해요 안 하면서 내일 계획 말씀하시면서 지시어 잘 넣어보세요 한번. 네.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일 계획. 내일 그냥 출근해 하고 끝. 출근인가? 네. 아이 출근은 말이 안 되죠. 출근길도 너무 아니었는데 출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네. 완전 그건 제작진이 좀 길게 해달라고. 아, 너무 지금 마피아 아닌 거 지금 하려고 어필하려고. 출근이네 그래가지고 출근길 모르냐고 물어봤잖아요 방금. 출근길 아니야 모르냐고. 그런가? 야 진짜 맞네 출근 드물었네 나한테.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제가 잠깐만요 제가 사형 때 올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체를 밝힌 순간 여러분 중에 한 명은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그 후회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 약속드리면은 오늘 진짜 제가 배성재 나와서 불태우겠습니다.
이거는 저 느꼈습니까? 악한 의도? 이거는 악한 의도가 느껴져요.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자백한 거예요. 예. 지금 홍진호는 게임의 흐름이 워낙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시민이라서가 아니에요. 마피아가 지금 본인 의도들 흘러갈 때 이 분위기고 그 제작진이 좀 전에 그 촌인창에다가 아 그래도 좀 길게 해줘야 된다. 분량상 네. 얘기했는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딱 한 번 시민일 때 간단하게 넘어갔던 제작진이 그거를 좀 길게 얘기하라고. 왜냐면 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분량을 뽑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르겠대요. 네? 이건 믿음, 이건 믿으면 안 돼요. 이건 탈압박하는 것이고. 네. 홍진호가 마피아다. 아, 새해부터 제가... 이렇게 악랄하게 나올 겁니까? 아 네? 진짜 사람이 이렇게 안쓰러지겠어요 진짜. 네. 아, 자, 아 일단 그래서 그 내일 계획은 그걸로 끝입니까? 네, 저는 출근해서 그냥 일하고. 일하고? 예, 여기 나와가지고. 예. 어. 의심한 밖에 대명사로만 얘기할까요? 여기 나와서 이 네.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하던 거 계속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 봐요. 저 제작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하는 다급한 거 봤죠? 한 가지 제가 시민이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불태울 거예요. 아, 지혜 씨도 저번 주 보셨으면 알 거예요.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자기가 몰리죠. 몰리면은 결국에는 지시어도 안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저번 주에도 걸리니까 아. 마지막까지 지시어도 안 했을 건 안 했거든요. 제가 극단적인 카드를 쓸 땐 아, 있죠. 하지만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그거를 안 쓸 리가 없죠. 오늘은 어쨌든 약간 지금 막 열심히 예. 하고 있는데, 발악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이미 늪에 빠졌습니다. 나올 수 없어요. 지혜 씨가. 그냥 시작부터 딱 걸린 거 아니에요? 아, 그죠. 다시 뽑아야 됐어. 지혜 씨가 보니까. 저는 이말년이 아니고서는 초반에 걸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의외로 지난주에 당했지만, 저는 초반에 마피아 지목 당한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 마피아로 초반에 걸려서 끝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끝까지 가면 되겠다. 그렇죠. 아, 저 개인적으로 사실상 오늘 제가 맞출 것 같아가지고 기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 저랑 배정지 아나운서는 기존에 여기 계속 고정으로 있으면서 기존 강자거든요. 항상 게스트 분에 오시면서 약간 힘들어 했는데 지혜 씨가 다른 마피아 쪽에서 오셨잖아요. 다른 마피아 쪽에서? 다른 데서 미안하다가. 그래서 약간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약간 좀 배청자 나눠서가 창피함을 보여줘가지고. 홍진호는 사실 진정한 게이머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 오늘은. 저 여기 마피아로 온 거 안 같아요. 나오는 거 보러 온 거라. 아!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네요. 고추장. 고추장이요? 네. 고추장을 말한 사람은 다 시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추장? 예.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고추장! 아, 진짜. 아, 진짜. 손님 불러놓고 너무 추태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진짜. 아, 웃기다. 아, 지혜씨.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지금? 아, 제가 이렇게까지 호소했는데. 아, 저의 생각은 처음이나 끝이나 별 다름이 없고요. 아,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이유요? 그냥 느낌인 거죠. 근거가 아, 사실 느낌, 없죠. 처음에는 느낌이었죠. 근데 그래. 가면 갈수록 제가 너무 다급해서 네 너무 다급하고 아니라는 거를 너무 아, 제가 사실 원래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라 굉장히 쿨하고 칠하게 마피아 게임 하는 스타일이 어? 지금도 홍진호의 다크한 눈빛 피하기 보셨습니까? 아 좋아 보셨습니까? 저 네 저는 지금 세 번이나 목격했어요.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좀 다급했던 건 인정합니다. 초반에 네. 왜냐하면 제가 시민인 게 너무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나의 그 파괴력 한번 보여줄까 했는데 지혜 씨가 이렇게 설득을 못 당할지 몰랐습니다. 예. 어떡해.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아, 정말. 아, 못 받겠어. 아, 진짜. 마음이 너무 똑같아요. 아. 못 받겠어. 사실 지혜 씨도 마피아 게임 많이 해봤으면 알겠지만은, 이게 초반에 딱 느낌 오는 거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그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크게 왔어요. 아, 맞아. 느낌이 근데 너무 컸어요. 지혜 씨, 기억을 해보세요. 운인이 마피아 게임 초반에 억울하게 죽어놨다 그랬죠.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에, 그거랑 다르죠. 시민이랑은 뭐가 달라요? 눈빛 똑같잖아요. 에. 제가 아 근데 지혜 씨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간 그래도 제가 마피아가 아닐 수 있다는 희망의 눈빛을 살짝 보여줬어요. 아니, 없어요. 끝났어요. 약간 희망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안쓰러워서 못 뽑겠어요. 근데 진짜. 자 가시죠.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면 초과에 몰렸는데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름도 함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피아. 네. 하나 둘 셋. 홍진호. 여러분 둘 중에 한 분. 제가 보기에는 지혜 씨인데요.
정말 부끄러울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 최후의 변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지금까지 네. 변론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 변론을 초반부터 최후의 변론으로 해버려가지고. 아, 마지막 카드 뭐가 없을까? 고추장까지 썼는데도. 고추장? 저를, 지금까지 고추장은 다 희생됐죠? 고추장 희생했어요. 네. 여러분, 한 분께 말씀드립니다. 고추장을 외쳤던 그 시민의 마지막 외침. 다 시민이었는데 다 마피아로 지목당했어요. 네. 와, 진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변론하는 거는. 뭘 마피아 게임이 변론 게임이야! 예. 네. 자, 여러분, 고추장 과학입니다. 과학이라고요? 지혜씨, 마지막으로 한번 마음을 돌릴 기회 드릴게요. 고추장! 고추장! 어? 고추장! 고추장! 가장 늦게 외친 홍진호가. 아, 맞아! 오늘의 범인입니다. 정말, 새해부터 정말 축대시네요. 정말, 이러십니까? 자, 홍진호 씨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네. 저는 사실. 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저는 말이죠. 지금까지 항상 많은 분들이 이걸 청취하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마지막까지 한 8대2입니다. 7대3입니다 하거든요. 오늘만큼은 100%입니다. 저 사람 불태워야 돼요. 네. 지혜 씨는 어떻게 생각? 불태웁니다, 진짜. 저 살짝 흔들릴 뻔 했는데, 사실. 그래요? 살짝 흔들릴 뻔 했는데, 네. 저는. 어, 맞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죠? 저도 완전 맞아요. 시민이거든요. 너무 단순한 이유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궁지에 몰았어요. 이게 원래 첫 촉으로 가야지, 마피아가. 맞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문제도 처음에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나중에 맞아. 생각 많이 하면 틀려요. 그 다인 마피아랑 단판 마피아의 차이점이 한 번의 선택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이 궁지에 몰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가둬놓고 패면 안 됩니다. 계속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 그게 마피아 게임의 묘미다. 자, 채팅창에 그래도 정의에 냉정한 분들이 좀 있어요. 콩피아 추정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니죠. 유지애로 삼행시 하신 분들 있습니다. 자, 운 좀 띄워드릴게요. 유. 네. 유지애가. 네. 지. 지목하는 자가. 오, 지목하는 자가. 애가 마피아다! 와, 진짜. 야, 오늘 뻑뻑하네요. 지구상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그리고 또 억울하게, 힘들게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광고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떨어져야 돼. 아, 그래? 자, 잠깐만. 여기서 최종, 좀 형식적이지만, 최종 지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아직 기회가 있는 거구나. 아, 뭐, 또 억울하게, 떠난 분들의 명곡을 빌면서. 광고! 힘들게 세상을 떠난 명곡을 빌면서. 자, 최후의 지목을. 네. 자, 최후의 지목을 이제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 지혜씨, 차분하게 물 한잔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마지막에, 제가 마피아였던 적이긴 한데요. 제가 마피아였을 때 홍진호 씨가 지금의 그 저처럼 정말 그냥 얻어맞으면서 궁지에 몰렸었어요. 근데 그때 죄송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그때 그 누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너무 궁지에 몰렸어. 아니. 아연 씨가 나왔을 때, 백아연 씨가 나왔을 때, 홍진호 씨가 정말 거의 퍼펙트 게임으로 네. 당할 뻔했어요. 오늘의 저처럼. 아,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음악인의 감성으로, 그 촉으로, 제가 마피아라는 걸 순간적으로 공기의 흐름 속에서 집어낸 적이 있습니다. 지혜 씨도, 음악인의 감성이요? 지혜 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해왔어요, 제가. 나연 씨가 갑자기 진짜 최후의 지목을 앞두고, 감성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촉을 느끼면서 저에게서 서늘한 느낌을 아니, 받았어요. 특히 오늘따라 정말 혀가 기시네요. 원래 태우의 지목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이? 지혜씨,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어요. 쇼생크 탈출 아시죠? 50년 동안 옥살이 했던. 아, 진짜. 제가 그렇게. 이제 와서 지시하는 건가요? 그렇게 슬픈. 네. 아, 너무 웃겨. 와. 자, 웃기다. 네. 최후의 지목입니다. 네, 하나, 둘, 셋. 홍진호! 제가 지목됐습니다. 아, 참. 아, 궁금해. 정말. 청취 여러분도 누가 제시, 과연 궁금합니다. 마피아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시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홍진호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광고 후에 네 지혜 씨 네 울지 마세요 이따가 네. 아니 내가 억울한 사람 잡았네. 네 자 광고 듣고 있습니다. 맞네. 아 진짜 재밌다.
아, 화면에도 잡히네 콩의 미소가. 자, 하겠습니다. 네. 자, 마피아 분은 아, 제가 음악 깔 텐데 저는 순서입니다. 아, 제가 먼저 정체를 네. 밝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목한 홍진호 씨, 네. 그 다음에 지혜 씨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약간 텀을 네. 텀을 이렇게 떴다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배성재 텐 콩까지 마피아. 지금 홍진호 씨가 예, 삐질삐질 웃음이 새어 나오네요. 아, 기뻐서요. 아, 네, 맛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오늘 어쨌든 제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왜 음악을 까는 거야? 슬픈 음악을 깔아야지. 자, 저희 정체를 밝힐 테니까 지혜 씨. 네. 네, 슬퍼할 준비하세요.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마피아다! 마피아시죠! 자, 홍진호 씨 정체 밝혀주세요. 자, 마피아시죠! 저는 마피아가 나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서 뭐! 뭐야! 바로 제가 마피아입니다. 뭐야! 뭐야! 아니 바보 진짜! 진짜? 아, 완전 웃겼어요. 지금 양쪽에서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해보셨다면서요? 와! 아 잠깐만! 와! 저 아, 너무 티나게 내가 근데 너무 말해버려가지고 지시어를 뭐예요 지시어? 독감이요 독감? 진짜 아쉽다 이건 좀 부끄러워서 아, 말을 못 듣는데 홍진호 씨가 진행 좀 해주세요. 아 잠깐만 아. 배성준 아나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진짜 5대5였는데 네. 너무 저한테만 공격 1번도 해가지고 전 무조건 확신했거든요? 에이 5대5였다뇨! 7대 살렸는데 무슨 7대3이야 왜 프로그램에 아니 그거는 당신이 날 무조건 공격해가지고 99% 프로그램 했어요. 어느 그 눈빛 왜 피했어요? 눈빛이요? 네. 아무 생각 없어요. 제가 그냥 아이콘택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최악의 상황이 됐네요. 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진행하지?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아니. 여기 GSC.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정말 이러시기 있으세요? 아니, 저희가 지금까지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당한 적이 있나요? 아니, 예전에 그, 이런, 같은 것도 채경 씨가, 아, 채원 씨가 나왔을 때. 근데 그때는 이 정도의 그 사드론 러시 공격력을 주고받으면서 네. 바보짓은 안 했거든요. 최대 능력이 정말 새해부터 2만 명보다 더한 능력이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는데 새해부터 정말 즐거웠어요. 와, 오늘 마지막까지 와서 정말 확신했거든요. 예. 배성재 아나운서가 저렇게 당황하고 말도 잘 못하고 막.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 진짜 제가 마피아 걸리면 저 마피아 티가 많이 나는데 네. 배성재 씨가 예. 오빠가 너무 마피아인 척을 잘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홍진호를 초반에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지혜 씨가 그 저를 가리키는 그 타이밍이 네. 너무나 시민같거든요. 아니 저는 진짜 배성재 아나운서는 저랑 많이 했잖아요. 네. 제가 마피아 걸리면은 저를 무조건 알 것 같았거든요. 반대로 제가 10년일 때도 잘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난 시민이니까 내가 지금 편한 거 보고 네. 아 쟤는 무조건 시민이구나 홍진호는 네. 그래서 난 시민인 거 알 건데 자꾸 저희 공격하니까 좀 무조건 마피아 생각했거든요. 와 근데 지혜씨가 마피아일 줄 꿈에도 몰랐네요. 만약에 지혜씨가 조금의 빈틈을 보였거나 약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으면은 좀 의심하실 건데 오늘 전혀 없었어요 저는. 와 감사합니다. 네. 아 유재열 서스펙트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마 이게 러블리즈 최악체 클라스다 라고 하신 분 최악체죠. 네. 아 근데 그 제작진도 노트를 썼는데 색깔의 지시를 잘 못 봐서 한 시간 내내 홍진호인 줄 알고 아 진짜요? 네. 다들 제작진이 와. 저에게 감화된 거죠. 아 이거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저희가 핸드폰이 없을 때 맨날 마피아 게임이라고 놀았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마피아에 GSC의 이 무민과 같은 그 청순한 눈동자 속에 마피아가 숨어 있었군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까 정말 순간 잠깐이지만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뭐야?
전 당연히 이제 그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인 줄 알고 네. 저는 마피아가 하잖아요. 네. 아닙니다 할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저 시민이니까 뭐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GS가 저한테 뭐야 오빠가 마피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끝까지 원망을 해서 아 회사는 아 그래서 저는 최소한 명예는 살렸다. 내가 홍지영 계속 밀었잖아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아 이 사람은 악마다. 악마예요 악마. 마녀가 네. 다 전세했구나. 아 진짜 야. 마녀 사냥은 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네. 나한테까지 마피아 연기를 하라고 이러면서 네. 맞다시 악구마다. 아, 정말 진짜 악마를 보았네요. 와, 아니 진짜 제가 마피아가 아니라고 했는데 옆에서 네. 그 때리는 그거 그 한 대 맞고 끝까지 그 한 대 맞고 당한 것도 못했어요. 네. 바로 그냥 아 야, 진짜 아, 혹시 연기 해볼 생각 없습니까, 지혜 씨? 아, 연기요? 해볼 생각 있죠. 그래요? 네, 야. 이런 마피아 같은 연기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세상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아 진짜 악역 전문으로 꼭 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순수학 그 자체로 가신 분들이 있고. 순수학. 아, 더맨더머들 어디 가서 아피아 잘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와, 충격이네요. 자, 아. 아, 이것이 아쿠추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지혜 씨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네, 소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네, 오늘도 이렇게 배텐에 벌써 세 번째 나왔는데, 네. 오늘도 또한 너무 즐겁게 하고 가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아, 오늘 정말 레전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그 평가를 본인이 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다시 좀 이렇게 실력들 좀 많이 늘 이렇게 성장하셨을 때 저 네.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재밌으시라네요. 아 진짜 사장님 드리는 겁니까? 네 사장님 오늘 지금 저희가 신년 저희도 신년의 겸 네. 사장님 생일 파티를 하러 가거든요. 여기서 사장님 드리는 거 아닌데요? 해봤으면 더 대박인데. 자, 어쨌든, 새로 개정된 룰에 의해서, 네. 저랑 홍진호 씨는 마이너스 5만원씩.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자, 오늘, 콩까지 마피아, 씁쓸함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지혜 씨, 항상 응원하고 또 돌아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홍진호 씨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이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몰랐네. 아, 진짜 모르셨어요? 나는 성장이 100%인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진짜 모르셨어요? 아, 더 못했어. 아, 나 일부러 모르는 척 해주시는 줄 알았죠. 아니, 진짜. 아, 나 당연히 홍준호 씨, 근데 검정색 얼굴 마피아라고 와가지고. 아, 진짜요? 당연히 지혜 씨는 당연히 아니구나. 이렇게. 아, 다행이다. 너무... 이렇게 아닌 경우에 했는데. 어, 즐겁다. 마지막에 독감 얘기를 하길래. 홍준호가 계속 독감 얘기를 안 하는데 왜 독감 얘기를 하지? 아 저 독감 주사 안 맞거든요 내일. 아 독감을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아니, 중간에 근데 아주 도망 우리가 이게 안 된 게 완전히 저랑 성주형이랑 우리 둘만 서로 공격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아 난 죽어도 명예롭게 죽으려고 홍진호라는 것은 남기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추웠네. 아, 너무 추했어. 아 뒤에서 이제 양쪽에서 추해. 아 추해. 그때 네. MT 때 이런 재미구나. 아, 지금 둘을 오늘 하루 놀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 어이없다. 아추해.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사진. 사진. 근데 10만원짜리. 무서운 사람이네, 지혜씨. 5만원짜리도 없는 거야? 어, 5만원짜리. 아니 지금 밝게 좀 찍어. 어디서 밝은 표정이 어떻게 나오니 이 상황에서. 상황을 좀 밝게. 하나, 둘, 셋. 네, 잘 돼. 이게 좀 이렇게 악마 이런 그거 없니? 그 악마 디콘. 빰빠바밤빰. 와. 와, 진짜. 즐겁다. 데블리즈라고 하고 싶네요. 데블리즈. 오늘 완벽하다 네. 정말. 아. 저희 별명이 쪼블리즈거든요. 쪼블리즈? 왜? 네. 왜? 쪼잔하다고. 쪼잔하다고. 아, 네. 진짜 이렇게 이런 대구력을 당할 줄. 어, 새해부터 진짜. 지난주부터 더한 구력이 있었네. 네, 이제부터 데블리즈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전혀 생각 못했어. 문주수는 연정이한테 팁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연정이가 네. 그냥 하라고. 팁 아, 같은 그래? 거 없다고. 아. 초반에 성지형을 살짝 공격한 게 아, 너무 잘 먹혔어요. 맞아. 아 근데 너무 마피아 같으셨어요. 마피아가 보는데. 아 진짜. 나중에 합성. 수고 없어.
아까 리얼 표정 보시면 마이너스 5만 원씩. 하나, 둘, 셋. 셀카도 찍을까요? 아, 즐겁다. 아. 앞에 게임 이기면 한 주가 굉장히 상쾌해요. 아, 진짜 상쾌.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 어지러워. 충전 시간, 충전 시간. 아, 네. 아. 이거 네, 오늘 맹활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아, 카카오 아, 미니 카카오 미니 여기 캐릭터는 어피친 거 같아요. 큰 활약을 하신 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너무 되게 좋아요. 시냇 물소리 들려줘 막 이러면 물소리도 나고. 아 그거 그거예요? 네. 와 아, 대박. 인상이지.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어. 스피커도 되고. 아 감사합니다. 어떡해. 네. 저 이것만 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아 이거 근데 녹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아 이거는 그냥 그 현재 아, 찍고 있는 거 여기서. 아 여러분 안녕. 저 즐겁게 놀다가 아 이것도 받았어요. 짠. 와.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다음에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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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와요. 화이팅 합시다. 어, 부끄러워. 세 분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죠. 12 주신대요. 아, 저만 잠시만요. 어, 아니요. 네. 이거. 네, 줬어요. 그러고 견딜 수가 없다. 아, 너무 웃겨. 반전잼. 아, 오랜만에 게스트가 걸렸어요. 너무 잘했어. 오늘일 줄은 몰랐는데. 아, 너 오늘도 또 안 걸리네. 인사드릴게요. 둘,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코디님이랑. 어? 여러분,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밥 사주신다는 우와, 약속 즐겼어. 잊으신 거 아니죠? 아 근데 밥을 사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내 기록 깨면 내 기록을 깼더라고요 진짜. 네, 언제든지 얘기만 해주시면 약속해요. 진짜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인이 다 있네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리벤지 매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받으세요. 포상으로 다 잊혀지네. 이말년은 포상도 없고 열만 받았는데. 뵐게요.